오늘 먹을 음식은 봄철이 제철인 쭈꾸미예요. 원래 제가 매운 거를 먹으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가급적 피하는데 봄 같은 경우에 쭈꾸미를 제쳐 수 없어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생물 쭈꾸미 요약이에요. 이거는 천사채로 마요네즈로 한번 해봤고요. 계란찜하고 쌈무랑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 알이 좀 배에 있는다고 했는데 이게 랜덤이라고 해서 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머리를 떼고 통째로 맛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밥알이 그냥 씹히네요. 확실히 생물이라서 그런지 냉동하고 식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맛있네요.
원래는 잘라 먹으려고 가위랑 준비를 했는데, 통째로 먹어도 괜찮아서, 아주 큰거 아니면 그냥 통째로 다 먹어볼게요. 통째로 먹는 게난더 맛있는데. 이건 되게 커요. 엄청 커요. 그래도 안 잘라서 먹고 한꺼번에 다 먹을게요. 살이 되게 부들부들해서 탱글탱글해서 통째로 먹는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통째로 먹으니까 생각보다 몇점안 되네요. 원래 잘라 먹으려고 갖고 왔었는데. 마지막 제일 큰 거. 진짜 커, 진짜 큰다. 오늘의 먹었던 음식은 봄철 제철인 쭈꾸미 먹방이었어요.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쭈꾸미가 생물이어서 엄청 싱싱했어요. 하루 만에 도착한 거거든요. 현지에서. 오늘도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좀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좀 해주세요. 쭈꾸미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괜찮네요.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.